반갑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그런 게 있는데요. 왜 순서가 있다 보냐? 왜 1학년 선생님 글, 2학년 선생님 글 3학년이냐? 뭐냐? 이름 순도 아니잖냐? 하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외모 역순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하게 될 강연의 제목은 재밌게 살자입니다. 재밌게 살자고 하니 친구가 그러더군요. 나는 충분히 재밌게 살고 있어. 친구들이랑 PC방에 가서 롤 한판 하고 나면 그렇게 재밌을 리가 없는 그렇게 죄송합니다. 그렇게 재밌는 걸 그러면 그런 말을 하는 애한테 저는 이렇게 말하죠. 오 그래? 그러면은 롤이 끝나고 나가지고 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 동안의 기분은 어때? 허무해. 제가 오늘 말하려는 재밌는 일의 정의는 하기 전에는 기대되고 하면서 즐겁고 하고 난 후에는 기억에 남고 후회되지 않는 일입니다. 지금 제 앞에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 선생님 분들도 계신데 감히 고3이 어떻게 사는지 가르치려 하다니 공자가 그 공자 앞에서 글을 써도 유분수죠. 귀엽고 깍듯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르쳐주신 김병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와 같을 수 없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와 같을 수 없다. 이 말을 듣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자기가 재밌는 일을 알고는 있는 걸까? 그래서 저는 제 친구들과 제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간혹 힘든 일을 하는 게 더 재밌을 때가 있습니다. 안 그러세요? 저는 작년에 오케스트라 악장이었고 또 해외 봉사활동을 작년에 하고 왔습니다. 찜통 더위에 필리핀에서요. 근데 저에겐 이런 일이 더욱더 재밌었습니다. 힘들고 짜증내는 피곤한 이런 일들이 재밌는 이유 바로 나만 할 수 있는 일이고 나만 재밌는 일이니까. 만약 다른 사람들이 양정 배제 럭비전에서 지휘를 하게 된다면 곧 다음 기 악장이 지휘를 하게 되겠죠. 하게 된다면은 굉장히 재미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이 말을 정말 안 들었습니다. 작년에 바로 이겁니다. 재밌는 일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의 재밌는 일은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음악 듣는 게 재밌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공연을 보는 거일 수도 있겠고 영화 보는 거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말하면 재밌는 일이라는 건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고 쉽게 찾을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하려는 중요한 것은 바로 진정 재밌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죠. 재밌는 일은 당신을 표현하는 수단이 됩니다. 나는 봉사활동이 재밌다. 그러면 그 사람은 헌신적인 사람이구나. 그 사람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 나는 음악을 좋아한다. 요리를 좋아한다. 또는 글은 그리는 걸 좋아한다. 다 사람을 표현하는 수단이 됩니다. 왜냐? 왜 당신이 재밌게 하는 것이 당신을 표현하는 수단이 될까요? 왜냐하면 바로 당신만 재밌는 일이고 당신만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등학교 때 미술 시간이 인생의 마지막 그림 그리는 시간이 되는 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요리를 할 때마다 망쳐가지고 요리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만 재밌고 즐거워하는 일들을 발견하고 개발시키세요. 재밌는 일은 가치관입니다. 즐겁고 기억에 남고 후회되지 않는 일. 이것이 여러분의 개성, 특성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학 면접을 갔을 때 당신의 개성을 물어본다. 그러면은 당신은 그냥 당신이 재밌는 일, 그런 것에서부터 당신을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일을 찾아봅시다. 어떤 일을 찾아봐야 될까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한 방법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일을 시도해보세요. 제가 해외 봉사활동을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게 해외 봉사활동은 굉장히 갑작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겨울방학이 되기 전날이었나? 아버지가 그러더군요. 보나, 해외 봉사 갔다 오는 게 어떻겠니? 그래서 저는 한 10분 정도 생각했습니다. 그러지 뭐. 그래서 갔다 왔고
그 봉사활동이 저에게 아직까지도 봉사활동을 이어나가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해보세요. 당신이 의도로 했든 당신이 의도로 하지 않았든 당신이 새로운 것을 함으로써 당신은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저는 핵심적으로 당신이 재밌는 일을 찾아야 할 때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적인 일이라는 것과 지속적으로 해도 질리지 않는 일. 생산적인 일부터 볼까요? 생산적이라는 일은 당신이 방금의 PC방 예와 같은 것입니다. PC방이 재밌고 즐겁지만은 결국에는 허무한 그 이유, 바로 생산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산적임은 여러분이 재밌는 일을 했을 때 그 일에 대한 성취감을 주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해도 질리지 않는 일, 이것은 할 때마다 새롭고 힘들기보다는 오히려 가슴이 뿌듯하고 할 때마다 더 하고 싶어지는 그런 일을 말합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해도 질린다면은 다시는 하고 싶지 않겠죠. 이것은 당신이 재밌는 일을 오래 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리지 않고 생산적인 이것들은 재밌는 일을 오래 그리고 가슴이 벅차게 뿌듯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재밌는 일들을 찾는 방법을 이제 보았습니다. 만약에 지속적으로 해도 질리지 않는 일들이 결국엔 지루해질 수밖에 없다면, 해도 조금씩 변화를 주지만 결국에는 지루해질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죠? 저는 이때 바로 융합을 생각합니다. 방금 제가 지금도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 무슨 봉사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음악 재능 기부 봉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악과 봉사활동을 합한 것이죠. 정말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들이 바로 음악으로 대화를 한다는 사실, 그것이 저에게 뿌듯함, 그리고 일의 성취감, 그리고 저의 가치관을 찾아주는 그런 활동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재밌는 일 두 가지만 있다면은 그것을 합쳐보십시오. 각각의 재밌는 것은 그것을 합친 것이 훨씬 더 크게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재밌는 걸 합침으로써 그것을 얻길 바랍니다.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다만 이런 융합에 주의점이 있게 된다면은 이상징후가 생겼을 때 그것을 발견한 즉시 파기시키십시오. 뜬금없이 들릴 수가 있는데요. 왜냐면은 재미있어야 한다는 걸 융합했을 때 결국에는 재미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당신들은 결국 재미있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그 재미를 충분히 못 느끼거나 아니면 융합되기 전에 두 가지 재밌는 일 모두 다 질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합을 했을 때 만약에 이상 증후가 포착되었을 때는 그 즉시 파기시키십시오. 저의 강의가 여러분이 힘들었을 때 조금의 도움이라도 되길 바라며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